뭐 오늘 두 경기 하면서 좀 예, 뭐 전체적으로 좀 게임도 지면서 좀 힘든 하루였고 우리가 또 광주 와가지고 1승 1패가 목표였는데 뭐 지금 2패를 했지만 뭐 마이너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가서 좀 잘 재정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전에서 이제 뭐 주자 2, 3루에 이제 폭투를 난 게 예,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구라는 거는 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 뭐 번트를 대서 주자 2, 3루 가면 안타 없이 또 점수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좀 가져갔었고 거기서 이제 뭐 작전에서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좀 추가점이 안 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2차전에서는 뭐 안타는 좀 많이 쳤지만 뭐 결정적인 뭐 순간에 안타가 안 나왔던 게 조금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장점이 또 장타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장타력이 좀 안 나와가지고 또 내일 하루 잘 쉬고 대구 가서 우리 장점인 장타력을 앞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3차전 선발은 레이스 선수고요. 예, 오늘 뭐 2패는 했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구 가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루 잘 쉬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대구 가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준비를 잘해줬고 1차전 늘 뭐 한 2, 3일 동안 하는데 호텔에서 선수들 몸을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홈에서 저희가 두 경기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신 많은 팬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고 저희가 잘 준비한 만큼 또 대구 와서도 잘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현 선수가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구위상 가장 좋은 투수라고 판단을 했고 2,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전상현 선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투수코치하고 얘기해서 약간 전공법으로 그냥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를 밀어붙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차전을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2차전을 저희 선수들이 편하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항상 뭐 시즌 때도 그렇고 큰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뭐 플레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한 점 낼지 뭐 진루타를 쳐서 뭐 번트를 대서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잘 준비하는 모습이 제가 추구하는 야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페넌트 레이스처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1회에 도영이가 진루타를 쳐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어린 선수의 그런 마음 하나가 저희 전체 선수들의 1회의 힘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선수들이 1차전, 2차전 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하면 제가 기아에서 처음 우승을 했고 그리고 기아하면 코리안 시리즈가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제가 코리안 시리즈 하는데 많은 분들의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기아라는 이런 명문팀에서 감독을 또 맡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꼭 잘 마무리해서 또 코리안 시리즈를 12번째 코리안 시리즈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던지고 나면 내일 하루 쉬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른 투수들도 충분히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꼭 1차전, 2차전에 찬스가 왔을 때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전에는 전상현 선수를 밀어붙였던 것 같고 2차전에는 저희 팀에서 가장 강한 투수들로 저희 선수들이 많이 쉬어서 뭐 도규, 혜영이, 뭐 현식이 뭐 멀티 이닝으로 계속 그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직구 승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걱정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4회나 5회쯤 됐을 때 오랜만에 공을 많이 던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85구, 86구까지 잘 버텨주고 잘 던져줘서 저희가 중간 투수들을 최소한의 소모로 경기를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저희 3차전 선발 투수는 라우어 선수고 뭐 컨디션 좋게 잘 준비했을 때 바로바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경기는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